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폴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게 바로 데드 홈이라는 게임인데요. 한번 플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친구는요, 이제 간단하게 같이 저랑 공포 게임을 하면서 저의 두뇌 해석하세요. 데드 홈. 죽은 집. 집이 죽었다는 거죠. 6게임. 집이 뒤졌습니다. 새 놀이. 컨티뉴. 계속. 오케이. 우리 6게임. 새 놀이. 새 놀이를 하도록 하이 눌렀어. 해석해 주세요. 이 게임은 심리학자를 포함한 심리학자를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어린 분들. 라고서 끝이야 이게. 아 끝이야. 더 없어. 좀 긴 거 같은데? 아니야. 엔터. 뉴 로딩. 지금 일 중. 지금 일 중. 지금 일 중. 좀 잘하는데. 나 한글에 살아. 좀 어두컴컴한. 차라리 이걸 너한테 시킬 걸 그랬다. 괜찮아. 일단 이런 게임은 집에 불을 켜야 돼. 근데 후레쉬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노이즈 소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귀신이 있다는 소리야. 귀신이란 소리야? 하지만 나는 쫄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문이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는다. 문이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는다. 맞아. 정확했어. 그거였군. 죽어. 됐어. 완벽해. 이 문도 열리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 문도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야 그거 신사에 가면은 예, 있고 약간 기생문 그런... 같은 귀신이 이렇게 왜 있는 걸까 집에 그런 게. 어허! 아 집에 저렇게 화장실이라 bedroom 이렇게 크게 써져 있네요. 아주 친절한 집이. 집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화장실이. 야 우리 집보다 좋은데? 야 집이 넓은데?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좋은데? 그러니까. 야 왼쪽에 뭐야? 열쇠. 열쇠를 얻었다. 아니야? 이 열쇠는 아까 열리지 않았던 문에 쓸 수 있을 것 같군. 좋아요. 1층 복도 방 문 열쇠. 확실해? 1층 복도 방이 한두 개 아닌데? 아니 정확했어. 아, 정확했어. 정확한 해석이었어. 뭐라 써져 있어? 다이닝 룸? 아 밥 먹는 곳. 밥 먹는 방. 뭐 부엌이지 부엌. 뭐야? 뭔 소리 들리지 않냐? 아니야, 네가 그냥 갖다 박은 거야. 아, 갖다 박은 거야? 의자에 갖다 박은 거야. 그렇구나. 그래, 집이 너무 어두컴컴한데? 아, 나 비번. 봐봐. 비번은 내 자리다. 1, 0, 5. 어? 됐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내 생일 아니야? 아니야. 나 아직 생일 안 지났어. 너 안 지났어? 3개월 아직? 있으면 생일이야. 그래? 여러분, 3개월 있으면 저 생일이라고 절대 뭐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야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나 3개월 뒤에 바쁘거든. 아 그래? 바쁠 예정이야. 야 그 아까 무슨 액자 있었잖아. 오! 야 열렸어. 누구세요? 누구 있나요? 번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돼. 개미인가? 벌 같은데? 벌이다. 벌. 말벌 같아. 집에 백자가 많다. 좋았어. 벌의 다리는 6개. 6개야? 6개가 있어 지금. 많다. 그니까 부럽다. 야 발소리 안 들렸냐? 들렸어 나. 가만 있어봐 너. 알았어. 생일 때 꼭 올게. 그 아까 그 네모나게 막 돼있던 액자 있잖아. 거기에 비밀번호에 대한 힌트가 있지 않을까? 네모나게 된 저기? 이거 말하는 거야? 거기에 번호가 있지 않을까? 아 생각 마이크가 내 쪽에 너무 가깝거든? 발소리. 그러네. 야 발소리 나. 여보세요. 듣지 않았는데? 야 발소리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냐? 이 성경책으로 성경책 모서리로 찍어야 돼 저런 분들은. 야 박자가 맺지 않냐? 둥칙칙둥칙칙둥칙칙둥칙칙 이러지 않냐? 진짜 나. 너 계단 올라가고 있는 거야? 아니
2층으로는 못 올라갈 것 같다. 너무 아직은 무서운 분위기가 도는 때가 아니다. 해석이 각자 다르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들? 전기가 나가서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못 읽었어요, 어두워서. 야, 문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네. 이게 마스터키 같은 게 아닐까, 아까 내가 먹었던 게? 다 딸 수 있는?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해. 아, 내일 밤 전화가 울릴 때 온대. 아, 내일 밤에 전화가 걸려올 거래. 그러면 그냥 한숨 자면 안 돼? 어. 침대에서 잘 순 없나? 어, 뛸 수도 있어. 일단 올라가 볼까? 당당하게? 못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가. 약간 분위기만 어둡게 하고 공포 게임이 아닌 거 아니야? 아, 그냥 불이 난 거야, 정말 집에? 그냥 탈출 게임일 수도 있어. 악수아. 아유, 우리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나 컨텐츠 생겼거든? 내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0002. 까먹어. 나, 야, 나 왠지 갑자기 알 것 같아. 나 믿어봐. 알았어. 지금 머릿속에 팍 꽂혔거든? 7 7 4 4 2 2 8 미안 28 미안. 솔직히 열렸으면 약간 소름이었는데. 그니까 도자기병에 뭐 써있어요? 도자기병이요? 응? 야, 오른쪽에 뭐 있지 않았어? 살짝 희미하게 써져있지 않았어? 도자기? 없는데? 뒤에 있는 도자기 다 살펴봐야 되나봐. 밖에 도자기도 찾아보고. 액정? 대마초? 어? 여러분 이거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뭔 말입니까? 이게 아 그냥 버그인가봐. 발소리 나는 거. 위에 2층에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좀 무섭잖아. 2층에 있는 거 아니야? 오! 야 이제 어어! 아, 야 그냥 방탈출 게임인가 봐. 그니까 XXX를 더하면 는 X야. 녹색 X가 된다. 어. 노파빨 노파빨을 더하면 녹색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하지만 노란색과 빨간색은 똑같아. 노팝. 야 일단 위로 올려봐. 위에 뭐 안 써져 있어? 그 바닥에만 써져 있냐? 그래 내가 메모장에 적을게. 야 이런 또 머리를 써야지. 메모장. 그 무슨 X야? 노란색과 노란색과 빨간색. 노와 빨은 같은. 노팝빨이 초록색이랬지. 그리고 파란색은 파란색은 파란색이야. 아 파란색은 파란색이래. 파란색은 5야. 파는 5. 어 파란색은 5야. 파는 5. 왜 안 돌아가냐. 그리고 주황색은 빨간색 아니야? 빨간색인가? 어 빨간색은 2야. 2라고? 잠시만. 잘 안 봐. 야 2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그러니까. 건데 5 아니야? 낚시 아니야 근데, 낚시? 근데 이게 5치고 근데 약간 일부러 낚시하는 것 같아. 왜냐면 채우면은 그게 안 나오잖아. 2는 이쪽으로 꺾여야 되는데. 오, 그치? 어 그니까 꺾이는 건 맞는데 빨은 5. 오랑스 5가 진짜 되게 그러면은 노와 빨은 같댔잖아. 그니까 그러면은 10에다가 뭐야 다 5야 그러면? 그럼 다 5잖아. 어 어 뭐야? 빨 2야? 저게 2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도 그걸 어떻게 알지? 녹색이 12야 그러면? 2 맞는 건가 그냥? 9야 9? 아 빨이 2면 노란색도 2구나. 어
그치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럼 9잖아 9면 뭐해? 그럼 초가 9 아 바깥 액자의 색깔 순이에요? 아 아 비밀번호가 아 이거 공포게임이 아니구나 머리를 쓰는 게임이구나 야 근데 여기도 병 하나 있는데? 안되네 이거 순서대로라고요? 파 초 빨노 파초 빨론가 보다 파초 빨노 자 파 초 빨노면은 파가 5 5고 초가 9 초가 9고 빨이 2고 노도 2 노도 2니까 5고 2 좋았어 5고 2 5고 2 완벽해 아니었어 그럼 이거 5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할까? 근데 이게 모르겠다 솔직히 액자 뒤를 볼 수 있다고? 이거 한번 5로 생각해볼까? 빨 5 이거 5 그럼 다 5잖아 초가 그러면은 뭐지? 그럼 초가 그거 15 되는데? 그러네 액자 뒤를 한번 보자 액자 뒤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액자 뒤요? 액자 안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 액자 뒤가 안 돼요 액자 뒤가 나도 액자 뒤를 보고 싶은데 액자 뒤가 안 받입니다 그냥 오 한번 해봐 오 하고 2호 이고? 오오오 아까 했어 이거 오오오오 2호 이고 아니라 아니잖아 2호 2호? 오오오 역시 역시 린이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 너 할래? 역시 배고프냐 너? 어? 새벽에서 배가 고픈가? 어떻게 알았냐? 원래 야식이 최고지 빈속이긴 했어 너 할래? 나 야식 먹고 올 테니까? 아니 아직 못 갔네 절대 안 할 거야 나. 절대 안 할 거야? 응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어? 파랑색 빵? 뭔 말.. 이거 뭔 말이죠? 어? 잠시만 이거 서브머신 건? 뭐야? 집에 왜 총이 있지? 그니까 얘는 뭐야? 사람 맞아? 로봇 아니야? 대땡노땡땡땡땡인땡땡땡땡땡땡 모르겠어. 아 나도 해석 거의 됐는데. 아 그래? 한번 쏴봐. 아 야 장전 안 한 거 아니야? 총알을 찾아야 되나? 아니면 총을 쏘고 있는? 아 대량의 탄약이 들어 있다. 가지겠습니까라고요? 가져야지. 오 가졌어요. 오야 장전. 한번 쏴봐. 이게 계속 여기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건가 보다. 왠지 그런 거 같지 않냐? 가자, 가자, 가자. 그리고 총을 줬다는 거는 쏠 대상이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즉. 와! 오! 할머니, 할머니, 아 뭐야? 저 할머니 맞아? 외계인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에 돌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마 안 죽어요? 공포 게임인가? 탄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당장 야, 제발 죽을 때까지 레이드 하자 레이드. 와! 야 잡았다! 와! 야 더러운 자식! 야 총 뭐하냐 총 뭐하냐 불같은 자식! 설마 다시 일어나겠어? 아 야 머리만 쏴야 된대 아 머리만 쏴한다고요? 역시 헤드샷이 약점이구만 약간 파란색 기운 뽑길래 좀 쫄았는데 그냥 약간 거의 중2병이네 오 있지 지금 올라갈 수 있네 저기요 제발요 거기가 머리가 아닌 게 아닐까? 머리카락이 아닐까? 머리가 돌인데? 아니면 우리가 너무 빨리 죽인 건가? 원래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되는 건가?
어디 와서 보라매! 머리카락 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씨. 야, 왜 총을 맞는데 왜 앞으로 쏘러져? 뒤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탄약 보고 끝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많이 쏴야 되는데. 역시 돌머리, 돌대가리. 잘 죽지 않는구만. 잡히면은 또 무서운 화면이 나오겠지. 이렇게 분위기 한껏 음산하게 해놓고 그런 게임 아닐 거야.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차라리 이런 걸 널 시킬 걸 그랬다. 야, 이거 뭘까요? 아니야. 야, 내가 있으면은 죽기만 하고 시간 너무 오래 걸렸을 걸. 아니야, 너랑 잘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난 날 안 믿어. 싫어. 안 해. 아, 이거를 내게 찾는 거구나. 이 원을 안 해. 알았다. 절대 안 해. 근데 나 첫 번째 게임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 두 개. 잠시만, 여기 총알 또 채우는 거 보니 채우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원래 여기서 채웠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않냐? 아니,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계속 젠되는 거 아니야? 그건 더 싫은데. 저기요. 두 개 더 어디 있을까? 밑에 원이 생겼을려나? 문 열렸나? 안 열렸어. 아니, 밑에 뭐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뭐 어디 뒤에 있을 것 같아. 액자 뒤나. 추워. 게임이 어두워요. 게임이 많이 어둡습니다. 설마 쇼파디? 쇼파디? 책디? 책디? 없어. 하나도 없어. 다 망했어. 우리 다 죽을 거야. 아니면은 막 총알 이렇게 많이 주는 거 보면 뭐 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뭔가 쏴야 될 것 같지 않냐? 조준하고 쏴봐. 야, 많이 어두컴컴한데? 야! 그러다 나오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완벽해. 그러다 좀 그게 생기고 있거든? 어떤 거? 그 3D 멀미? 너 3D 멀미 있어? 어. 내가 옆에서 보는, 넌 안 오냐? 어, 난 안 오지. 나 이런 게임 하면 오는데. 나 보기엔 밑에 생긴 것 같아. 그 황금색 그게 동전? 그래, 아까 안 열었던 데가 있나?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아닌가? 위엔가? 액자 보고 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은 안 켜지지. 야, 화내지 마. 아, 유리병. 너도 그 생각했구나. 안에 있을게 싶었는데. 어디로 가야 하오? 어? 밖으로 못 뛰어나요? 그것도 생각해봤어. 2층 바로 보이는 문 가면 귀신이 있다고? 왜 그런 거 알려줘요? 아, 우리 넘나머진 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프로리 고맙습니다.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시체 열쇠? 시체에서 열쇠 있다고? 그 말한 거 아니야? 그 괴물 시체? 있어? 어? 어? 아! 우리 한 명 더 죽였잖아. 걔도 있을까? 한 명 방에서 죽였잖아. 쟤 근데 머리가 막 떨려, 막. 내가 떨리나 봐. 사후 경직? 어. 이건 없어, 아무.
개쩐다. 난 진짜 이런 거 할 때마다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 여기 또 있을 것 같거든? 세이빙 떴거든? 이제 죽어도 되는 거야? 왠지 네가 뭐 먹으면은 뒤에서 나올 것 같지 않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예요? 뭐예요? 저거? 조금만 더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오지 마세요. 나와? 하하하하! 멍청한 자식들! 왠지 또 이거 문에 가까이 가면은 버그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냐? 약간 나 손잡아 달라는 것 같거든. 악수 한번 해줘. 어? 악수하다 죽을 것 같은데? 또 근데 이걸 이렇게 가둬두는 게 아니라 또 잡아야지만 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 어쩔 수 없이 끊어줘야겠구만. 통화를 장전하고. 애쓴다 진짜. 들어와라. 손은 많은데 문을 열 줄 모르네. 지금이지? 문 뒤로 밀렸어. 아, 저 멍청한 거지. 어떡하냐 저거. 위험해. 근데 스치면 죽을 것 같아. 나왔어 나왔어? 약간 걷는 속도가 로봇 청소기급 아니냐? 그니까 청소하겠습니다. 삐빅. 근데 야, 이 총알에 다 안 죽으면 너 어떡해? 솔직히 이거 다 쏘면 빠이. 너 대두래. 기분 나쁜데? 뉴얼 대두. 아니 머리 돌만큼 큰 놈들이 진짜 세상에 없어가지고. 하이. 야 이거 게임 누가 알려줬어? 응? 누가 알려줬어? 내가 찾아낸 건데. 아 너 찾아낸 거야? 샀어? 어? 산 건 아니야. 안 샀어? 잠시만. 아 여기 어. 여기 하나 더 있네. 이거 제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못 잡는 건가? 잡고 치워.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열로 열고 열쇠를 돌리면은 뭐야? 얘네 왜 여기 주고 있어? 쟤 왜 여기 주고 있어? 금일. 어 금일. 괜찮아요? 이걸 했으니까 아마 이쪽에 가면은 그 친구가 죽어 있. 짝! Warning. 위험하대. 얘가 여기 갇혀 있었나 봐. 여기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문 다 열지 않았어? 한번 나가 봐. 그냥 현관문으로 나가면 나가지거나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뭐야, 왜 쳐나왔어? 그 다음에 그들이 온다며. 아오! 뭐야? We are staying in the spirit world. You have dead. Here is the 뭐야? 아 저거 보면 Here is spirit world. 영혼의 세계래. 여기가?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 머물고 있다. 넌 죽었다. 이곳이 영혼의 세계다. 영혼의 세계래요. 야, 배틀그라운드 아니야? 배틀그라운드 하자고? 아니야. 야, 여러분들 어쨌든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게임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세계 오신 걸 환영한대요. 거저 게임 진짜 저게 영혼의 세계라니. 절대로 영혼의 세계는 안 가야겠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